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봤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대체로 조금 쉽게 출제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문제를 풀면서 조금 헷갈렸거나 아니면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어렵거나 포인트가 되는 문제들 위주로 해설을 할게요. 먼저 2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너무 쉬웠잖아. 그지? 자, 2번 보면은 단골이에요.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문제예요. 성조 배열과 관련한 문제는 삼성이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특히 삼성인 단어와 삼성인 그 한자, 이 두 개의 한자가 만났을 때 이것이 이성과 삼성으로 변하게 되죠. 이러한 변화에 의한 이성, 삼성 발음인지 아니면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이성과 삼성의 만남이어서 이 발음이 되는지 요 두 개 간의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단어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성조가 삼성, 삼성이거나 이성, 삼성인 아이들 조금 더 신경 써서 마무리해야겠지요. 문제에 출제된 것은 전통이 나와 있어요. 전통, 전통이란 뜻으로 이성, 삼성의 만남이에요. 보기 A의 词典, 사전이라든지 보기 B의 요용 같은 경우는 이성, 삼성의 만남이지만 보기 C 같은 경우는 더텅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텅이 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알았죠? 뒤에를 똑같이 삼성으로 외웠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삼성, 삼성인가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린단 말이지. 특히 이성과 삼성 여러분들 특히 주의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성, 삼성의 만남 보기 1번에서 선택 중에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A,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성조 외울 때 몇 성? 이성. 그리고 삼성 주의합시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죠.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인데요.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자, 1번 보면은 쫑고어 요우 56가 민주라고 돼야 돼. 왜냐면 중국에는 있습니다. 56개의 민족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민주라고 할 때 앞에 민자는 맞았는데 뒤에 주자가 틀렸다. 그렇죠? 이렇게 써야지 민족이 되는 거고요. 보기 1번에 나온 이 잘못된 한자는 언제 쓰냐면 리오라고 할 때. 여행하다 라고 할 때 쓰는 리자가 되겠죠.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2번 볼까요? 왕라오 땡 教汉语教得很好. 왕 선생님은 중국어를 잘 가르칩니다. 이런 단어가 될 거야. 老师 선생님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한자는 뭐야? 슈아이 잘생기다 라는 전혀 엉뚱한 뜻의 한자가 쓰여 있어요. 틀렸어요. 다음 3번 볼게요. 我不知道他今年多大年纪.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올해 몇 살인지를 나이 얘기할 때 年纪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그쵸?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답은 그래서 3번. 그리고 보기 4번 볼까? 어떻게 틀렸는지만 체크할게요. 你们累了吧?快去休息一下 이래야 돼. 그치? 너희들 피곤하지? 얼른 가서 쉬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쉬다 라고 할 때 休息의 쉬우는 이렇게 써야 돼.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쉬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 속에 나온 거는 쉔티, 신체라고 할 때 T라는 한자가 쓰여 있어요. 잘못됐죠. 그 다음 보기 5번. 시제상 세상에는 매여 없습니다. 지에죄不了的 해결할 수 없는 困난이 돼야 될 거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어려움이라고 할 때 困난의 쿤은 이렇게 써야 되죠.
그쵸? 그런데 문제 속에서 나온 거는 뭐야? 공위엔 공원이라고 할때 위엔이라는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잘못되었죠. 비슷한 요소가 들어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 여러분들이 평소 단어 외울 때 아, 생김새가 조금 헷갈렸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따로 정리를 해서 실제 대수능 전에는 한 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